다니야, 나 어제 꿈꿨는데 너가 나갔다? 저요? 어. 우리가 러닝이 처음이잖아. 그래서 긴장했나 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좀 몸을 녹이고 있는데 화장실 문 사이로 뭐가 이렇게 스르륵 지나가는 거야. 순간 너무 무서운데 또 이게 너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몸을 최대한 숙이고 뭔지 봤거든? 어? 뭐야? 너 왜 그래? 아니 그... 넌 회의에서 힘들면서 그런지 마지막에 턴 돌 때 지게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반지게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정 관리 하나도 안 되고 땀나고 무대 끝은 보이는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데요? 그냥 못 돌았어. 그럼? 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어? 뭐가? 아니 언니가 뭐 욕조에서 막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게 꿈이었어.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내가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고양이가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고양이가. 근데 그 고양이가 책상 위에서 내 목걸이를 물고 옷장 위로 올라왔거든? 근데 그 목걸이가 이거였어. 왜? 그래서? 옷장 위에서 목걸이를 물고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고양이 눈동자 색이 무지개 색이었어. 아, 아니다. 은하수색?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아니 그래서 제가 언니 꿈에서 언제 나오냐고요? 어 그때 네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온 거야. 어 그것도 꿈이에요? 응. 너 들어오는 거 보고 고양이가 놀라서 이렇게 막 옷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옷장 문을 열어요? 아니 너가 내 방에 들어와서 옷장 문 열었더니 고양이가 그때 옷장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옷장 안에서 또 막 빨간 불빛이 새어 나오더니 혜린이가 아니다 혜인이가 옷장에서 그 카모점퍼를 입고 나오더라고? 그러면 혜인이가 고양이야? 아이 잠깐 고양이는 혜린이지. 아니야 그냥 이건 내 꿈 얘기니까. 그리고 혜린이가 진짜 고양이일 리가 없잖아. 그럼 저는 왜 언니 방으로 들어가고 언니 옷장 문까지 온 거예요? 아, 왠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오늘 쇼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 막 옷장에서 옷을 막 꺼내고 있더라고. 혜인이는? 아니 왜 잠깐만 혜인이가 고양이라고 했나? 아닌가? 아 근데 거기서 또 잠이 깬 거야. 눈을 뜨니까 내가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 이번에도 꿈인가 하고 나를 이렇게 꼬집어봤는데 안 아파.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꿈! 아, 민치 꿈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나도 나왔어? 어? 다리! 어? 아니야 그냥. 아 깜짝아. 그래서요?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지금 꿈속은 아닌 거야? 들어봐. 잠도 안 오고 TV를 켜보려고 했거든? 근데 TV에 혜인이가 나오는 거야. TV에서요? 어! 막 꽃밭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바닷속을 막 헤엄치게 됐던 것 같아. 그 막 하늘도 날고 해변에서 더블검을 막 부르면서 비눗방울을 막 쏘고 있더라고. 근데 그러더니 TV가 지지직거리면서 갑자기 아까 욕실로 귀신처럼 다가오던 뭐야! 나 안 해! 민지 씨 일어나요! 다음 차례예요. 어?